지난 이야기. 선도의 시험을 치른 박력과 예준. 박력은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고 예준은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. 강예준, 너 선도의 최종 시험 떨어졌더라. 예상은 하고 있었어. 괜찮아. 결국 박력이나 너나 나나 아무도 못 붙었네. 그건 그렇고 신경 안 써도 되지? 어떤 거 말이야? 박력 말이야. 선도의 시험을 같이 치른 이후에 너희들 되게 이상해. 어? 야! 박력! 어? 뭘 그렇게 멍을 때리면서 걸어다녀? 그러다가 넘어진다? 어. 뭐. 왜 저러는 거야? 나도 몰라.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. 내가 왜 이러지? 그날 이후 예준이를 보면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어. 예준아, 미안하지 마. 꼭 등학교 같이 뭉개져줘. 나도 모르게 예준이를 다치게 할 뻔했어. 그때의 죄책감인가? 그래, 내가 잘못한 건데 빨리 사과하고 예전처럼 지내자. 박력! 어, 예나야. 때마침 잘 왔어. 예준이 어딨어? 어? 오빠가! 오빠가! 그러니까 얌전히 따라왔으면 좀 좋아?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기대하라고 친구.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거? 그거야. 어, 왔네. 원하는 거. 벌레 새끼들. 저번에 무더기로 몰려도 괜찮다길래 선배들 데리고 한번 와봤어. 기대는 하고 있겠지? 그래, 기대하고 있다. 안 그래도 요즘 기분이 많이 이상하거든.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? 뭘 꾸물거려 벌레 새끼들아. 한 번에 덤벼. 다 터뜨려줄 테니까. 네가 마지막이냐? 그 눈 마음에 들어. 뭐라는 거야? 나는 여자라고 적당히 하지 않아. 너 헤매고 있구나. 개소리하지 말고 덤비기나 해. 나라면 지금 네가 왜 헤매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데. 따라와. 여긴